찰나 고성현 인생의 정답은 속도일까? 속도가 행복의 비결일까? 빨라야 살고 빨라야 살아남는 이상한 세상. 모든 게 빠르고 모든 이가 빨리 빨리만 외친다. 혼자 빨리 가면 남보다 먼저 볼 수는 있어도 온전히 보고 배우기는 어렵고 먼저 끝낸 후 홀로 심심할 터. 조금 느려도 살고 아주 느려도 살아갈 테니 가끔 가끔씩 천천히 느리게 혼자서라도 느릿느릿 가보자. 느리게 살아가면 더 많이 더 깊게 살필 테고 몸도 마음도 밝고 편할 테니 두루두루 구석구석 누려볼 터. 아무리 빨라도 한 번뿐이고 아무리 느려도 한 번뿐이니 자세히 보아야 말이라도 하고 살살 찌어야 제대로 필 테니까.